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2019 서울모터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정말 다양한 취재기자분들과 또 다양한 차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만나볼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최초의 세단이죠. 뉴 A클래스 세단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A클래스 세단은 기존 해치백 스타일의 A클래스 라인업에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된 바디 타입입니다. A클래스 세단의 차급은 컴팩트 세단으로 아반떼와 비슷한 체격을 보이는데요. A클래스 세단은 전 세계 양산차 중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보이며 224마력의 2.0L 가솔린 엔진과 함께 민첩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4도어 쿠페인 CLA보다는 조금 작지만 휠베이스가 동일해 실내 공간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내는 기존 A클래스에서 향상된 디자인을 보이지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A클래스 세단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를 탑재했는데요. 안녕 벤츠로 작동하는 MBUX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인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스티어링 휠과 센터 콘솔의 터치패드를 통해 차량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더욱 직관적이고 진화된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는 셈입니다.